아기들 생각 읽을 때가 제일 마음 아프다 진짜. What the hell? 아이고, 하긴 시설이 멀쩡할 리가 없지. 어떡하냐? 엘리베이터 타고 있었는데 옆으로 차. 그렇지. 와, 이제부터 하드코어 시작이다. 잣됐다. 그래도 나름 쉽네요. 막상 해보니까. 오, 뭔데 이거? 뭔데 이 퀴즈? 첩. 제이콥 슈나이더. 이곳에 숨어있으면 당분간은 안전하겠지. 하지만 그 연기는 딜란 너밖에. 아까부터 딜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거론이 되네요.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자는 이제 너밖에 안 남았어. 딜란이 누구지? 어이요. 어, 뭔데, 뭔데. 에? 뭐야, 어디로 가라고? 아, 아래 구멍이 있군요. 아씨, 구멍 보기 되게 힘드네. 개당황했잖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야, 그거. 우와. 에이코. 살았다. 가스 바라스 이트 베이베. 나쁘지 않은 피지컬이야, 그지? 아, 죽을 뻔했다. 들어갈 때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탑? 방금 탑이라고 얘기했어요, 얘? 아, 이것도 뭔데? 오! 아, 중앙에 네모가 더 있구나. 이거 위로 가야겠지? 아스파라시아. 좋아. 얜 누구지? 에두아르드 가르시아. 더 이상은 하면 안 돼. 그건 신의 힘이야. 만약 한 번이라도 그 힘이 또 발동돼버리면 함선이 박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릴 거야. 뭐가 달라진 거야? 돌아가야 되는구나. 어? 홋! 와. 냐! 냐! 와, 지렸다. 오졌고, 레리고. 여긴 어디야?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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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악,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에 여기로 붙으면 되잖아. 후우.
됐어. 파이프에 구멍을 봐. 저길 통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막 들어가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어, 뭐였어? 아이씨. 할렐루야. 어떡하지? 헛! 대기 헛! 됐어. 얘 어디야? 어두워. 길이 안 보이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죽겠지? 할아버지! 어, 근데 시설이 되게 거대한가 봐. 무슨 지하철 같은 것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 뭐잖아요. 나이고! 아래를 가야 되나 위를 가야 되나 지금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What the hell? 못 가네 여기. 아니야,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들어가면 못 나와. 아래를 먼저 가보자. 생물학자 안젤라 파스칼. 근질 원료 공급은 아직도 지속 중인가? 이대로면 프로젝트 완성에 차질이 생길 텐데. 원료 공급의 비율을 다시 재조정해야만 해. 극원 유체를 위주로 제작을 해야만. 이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계획의 일환이야.
A가 막다른 길이군요. 좋아. 할렐루야! 이게 뭐지? 에? 어? 설마 아래에 있는 생물체들한테 먹을 걸 줘가지고 막 깨어나게 한다거나 막 그런 거 아니죠? 뭐야 이게? 스페이스. 저것들도 제어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어, 링크가 되어 있네. 빨간색에 닿으면 흡수돼버리네? 과거의 기억. 농도는 정상, 수송 가능하다. 좋아. 이번 것들은 예전 것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야. 아니! 거기 누구냐! 네가 어떻게 이 함선에... 아! 아! 하나... 기다려! 잠깐! 누구지? 아,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하. 이런 퍼즐이군요. 포기해라. What? 그래도 실패할 것이다. What? 조물딱 조물딱. 어, 이거 봐. 아까 그 괴물들이 슬라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잖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뭐야? 어, 반대편 슬라임 떨어졌다. 허옇. 하지만 본체를 이길 순 없지. 복제품은 이런 데 가면은 소멸하고. 어떻게 하라고. 아, 아, 야, 머리 터지겠는데 이거? 오케이. 왜 이게 더 무겁죠? 왜 이게 더 무겁죠? 왜 이게 더 무거울까요? 더 기다렸어야 했나? 아니야, 너무 일렀어? 지금이야! 아, 여기부터 못 올라가잖아. 지금이야! 아, 여기도 아닌데. 옆구리. 호돗! 됐어. 호야! 됐어, 됐어. 호이. 분신체와의 연결 신호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분신체가 괴물의 머리 위에 있으면 신호를 잃게 됩니다. 다른 괴물의 머리 위로 달라붙어야만 그들과 재차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의, 같은 괴물의 머리 위에 동시에 있게 되면 분신은 당신에게 흡수됩니다. 어렵네. 일단 생각부터 읽어보자.
극유언체 실험체. 도태됐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실험에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건가? 그럼 나는 드디어 여길 나갈 수 있는 거야? 다행이야. 루이 토조, 유체 에너지 학자. 그건 실험에 적합한 실험자들이 너무 적어. 모두 회생 시스템에 등록시킬 필요가 있겠어. 이 녀석들을 함부로 낭비해선 안 돼. 지금으로선 계속 반복해서 실험에 사용할 수밖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개체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저복, 저복. 용. 동시에 같이 움직이게 되는군요. 제발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줘. 이런 고통을 버티는 건 이미 한계에 달했어. 그냥 죽여! 날 죽여줘! 느낄 수 있어. 그 액체가 계속 내 몸을 돌아다니고 있어. 아파. 내 몸을 침식하고 있어. 조금씩 그 액체의 일부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날 해방시켜줘. 제발. 아래쪽은 손발이 묶여있어서 손을 뻗을 수 없어. 이거 나 고작 슬라임 혼자인 내가 여기를 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 못 먹어 이거. 오케이. 어떻게 올라가지? 본체가 분신보다 무겁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여기 물이 더 많구나! 아니, 스바라시야. 그래도 안 되잖아. 어떡하지? 아, 굴 때리네. 어, 죽어버렸다. 아하! 아스바라시야! 지금이야! 아...
아, 안녕하십니까. 그 그린벨 씨. 네, 이전에 멘티스 그룹에 있었습니다. 극원유체의 연구부서에서 일했었습니다. 네, 그 고효율의 극원유체는 제가 연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군수산업에 이용할 줄은 생각도 못해서 그건 제가 바라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WB랩의 일원으로서. 바라시! 죽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분신이 왜 필요해 도대체? 하도! 이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가셨나 보죠. 뭐로 가도 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래. 린이 또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말했잖아. 엄마는 이제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얘기만 하고 있어. 이제 린이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아, 어떡해. 아, 진짜 안타까워. 미치겠네. 얘네 생각 다 읽어봐야 되나 근데. 고의가 아니야. 그냥 너 배가 고파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물어버린 건데. 형을 잡아가지 마. 제발 부탁할게. 형은 겁이 엄청 많다고. 날 대신 데려가. 그냥 나만 데려가라고. 말만 잘 들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아버지, 어머니도 분명 걱정하고 계실 텐데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서 꼭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사망이네요. 등에서 뭔가 이상한 게 튀어나왔어. 악취나는 고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엄청 불편하지만 그래도 침대가 더러워져서 혼나는 거보단 나을 테니까.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말하는 거 봐. 무서워. 물어뜯겨 나가버린 선들이 저렇게나 많이. 나도 저렇게 돼버리는 걸까? 이곳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엄마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아기들 생각 읽을 때가 제일 마음 아프다 진짜. 어, what the hell?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보스전인가봐. 저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 뒤에 저거 봐! 어! 저 에러스. 에러래요, 이름이. 어우, 뭐야. 아,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으악. 우와. 뭐지? 데미지 리버입니다. 아야야야야. 죽었다.
저기에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머리에 붙으면은 생각은 못 읽나? 어, 읽을 수 있네. 중력장을 바꾼 건 너희들의 잘못이야. 그 에너지는 애초에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우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그 머저리들 몇 명 때문에 동료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점 많아진다. 고통스러워. 자, 이렇게 좋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아야, 어, 근데 저기 어떻게 붙지? 아야, 아이씨, 에, 저 시체를 먹기 전에 내가 머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패턴은 다 파악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아, 뭐야? 어, 붙었다. 얘 생각도 빨리 읽어보자. 터지기 전에. 완벽하게 복제하는 건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차등품이라도 본연의 것과의 품질 차이가 너무 심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함선하는 상황도 계속해서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 시간이 너무 적하게. 섬멸, 해방, 고통으로부터 해방. 두 개고. 붙어있을 땐 데미지 입네. 아, 저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다. 안 돼! 저거 하, 생각을 못 읽었어. 와, 저긴 어떻게 가? 뭔데? 우와! 내 병은 나은 건가? 몸이 아직도 아픈데 대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지? 맞아, 그 물체. 붉은 액체가 들어있던 시험관. 혼란, 고통 필요해. 더 많은 담체가 필요해. 더 많이, 더 많이. 피하고 올라갈 준비. 아, 저거. 아, 오케이, 알겠어. 기다려봐. 쉐다. 이건 뭐야? 붙을 수 없네. 딱. 오케이. 여기로 올 거란 말이야. 지금이야. 됐어. 아, 저거 새끼 기억 못 읽었어. 아. 어쨌든 깼습니다. 에러 혼합체 도전과제 달성. 아, 에이케스씨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야 이것들은? 비록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렸다 해도 우리에겐 아직 그 기억이 남아있어. 의식 깊은 곳에 남겨진 최초의 사명.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기억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되돌려야만 해. 뒤쪽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크툴루가 있는데? 저 문어 빨판. 아, 아,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려고 그래. 크툴루의 악몽이. 아. 터졌다. 와, 슬라임 하나가 이 거대한 괴물을 죽였네. 꼬마야. 괜찮아? 방 갑자기 움직이질 않아서. 이것도 내 책임이야.
난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꼬마야 고마워. 뭐야 이건? 에스컬레이터가 있네. 아 참, 아직 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꼬마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뭐가 좋을까나. 트로피카나? 요즘에 그 광고 못 봤네. 보고 싶다. 그래. 앞으로는 너 이렇게 부를게. 어, 뭐야. 과거의 사건을 해금했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컨셉 아트인가 보지? 안드로메다 구역 집정관이 함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있다. 삐입. 함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정관님. 전 카미마야호의 함장.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가 이곳에 시찰을 온 목적은 이미 알고 있을 테지.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연방 정부가 이미 이 실험을 허가해줬다고는 하나, 내가 듣기론 말일세 멘티스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무기뿐만이 아니라고 하더군.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자네들이 이번 실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네. 집정관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스카, 대기실에 먼저 가서 준비 좀 해줘. 바로 집정관님을 모시고 그리로 갈 테니.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기밀사항인데. 조금 뒤에 있을 테스트에서 집정관님과 우리가 가장 맨 앞에서 체험해봤으면 해서. 그 힘은 굉장히 매혹적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삐삐삐. 신분학인 아스카 미들턴. 총 30호 개방 테스트 시작. 집정관님, 인류의 문명이 우주로까지 확장된 지 수십 세기 동안 인류가 추구해왔던 것은 그저 이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곧 본성이라는 뜻으로 들리는군. 다른 수많은 종에 비하면 인간은 확실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하지만 과학의 힘을 통해 인간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냈습니다. 끝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생명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했지. 하하, 여전히 감상적이시군요, 집정관님. 우주에는 아직도 선진 문명을 지닌 미지의 종족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자신을 지킬 만한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은 고려하질 않는 겐가? 평화 말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정관님께서 곧 보시게 될 것은 아주 깨끗하고도 무궁무진한 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그게 설마 나야? 돌아가기. 이제 챕터 1이 끝났다고요?